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연기력으로 올한해 큰 사랑을 받은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여배우는 믿고 보는 배우 이보영 씨입니다. 3월에 방송된 드라마 귓속말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 그녀.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극중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아버지의 누명을 풀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펼쳤는데요.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 말 들었던 아이들은 아직도 하늘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와 심도 있는 연기로 최고 시청률 20%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다음으로는 명수를 상부한 멜로퀸. 올가을 잠자는 연애세포를 깨워준 사랑스러운 배우죠. 바로 서현진 씨입니다. 키스에 책임감 가져야 하나요? 아니요.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솔직한 애정 표현과 대사로 양세종 씨와 달콤한 로맨스를 펼친 그녀. 우리의 책임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7살 나이 차가 나는데요. 나이 차를 뛰어넘는 멜로퀸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로코퀸으로 입지를 탄탄히 한 남주현 씨도 있습니다. 네? 은봉이 씨는 참 그 마치 뭐랄까 더러운데 이뻐. 네?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에서 무한동정 인간 비탄 용정 변호사 은봉이 역을 맡았었는데요. 전 검사님 믿어요. 검사님이 날 믿는다는 거. 진지함과 눈물 연기 그리고 코믹함까지 다양한 능청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매력적인 20대 여배우로 훌쩍 성장한 남지현 씨.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죠? 올 한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여기 또 있습니다.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 인생 캐릭터를 만난 시주 씨. 와요. 내 엄마 아쉽게. 엄마! 엄마 면도기 어딨어? 겨드랑이 털. 솔직함이 매력인 캐릭터를 맡아 발랄하고 털털한 모습과 안정된 연기력까지 선보였습니다. 후회가 돼. 안심이 되니까. 너무 듣고 싶었단 말이니까. 연기도를 넘어 이제는 20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